세월호 침몰 후에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 조은화 양, 남현철 군, 박영인 군, 그리고 역시 단원고 선생님 고창석 씨, 양승진 씨, 또 일반인 탑승객도 있었습니다. 권재근 씨, 권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씨. 이들의 3년간의 기다림, 애탄 기다림이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가족들은 오늘도 인양의 최우선 목표는 미수습자 수습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딱 하나 원하는 건 제가 올라와서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 육상에 올려지면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습과 정리가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 안에 쌓여있을 유류품 하나를 치우는데도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의 수색 작업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현재 침몰 지역 해저에는 3m 높이의 유실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수부는 잠수사와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 유실 방지막 안팎을 철저히 수색할 계획입니다. 소나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것이 잡히면은 잠수사 들어서 확인도 하고 바지 위로 올려서 확인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인양 이후 선체 수색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업과 일정은 21일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율합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광범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는 최소한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이강입니다.